자, 이재현 1병과 박형식 1병이 남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최후의 2인 중 1인인 박형식 1병의 각오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용사는 안 됩니까? 특급 전사! 사랑합니다! 한장! 이왕 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매우 기주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여러분 박형식 1병에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1병도 이제 최후의 2인 중 1인이 되었습니다. 고압지졸인 군대를 뜻하는 날 버렸냐! 애절한 사연이 마음을 들었다. 합격! 끝까지 열심히 해서 최후의 1인이 되고 싶습니다. 인사합니다. 모두 큰 박수로 이 두 분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후의 1인을 뽑기 위한 문제를 대장님이 직접 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황해도 곡산 출신으로 6.25 전쟁에 백골병단이라고 불리는 부대를 이끌고 북한군 점령지에서 맹활약을 펼치신 분이다. 우리 제17대 맹후부대 사단장을 역임하시기도 한 이분은 누구일까? 한국전쟁 때 북한의 최선봉까지 갔습니다. 아, 김영신 장군이 예. 활약했던 이재열 3병과 박형식 1병. 자, 정답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답을 발표하겠다. 정답은 최명신 장군입니다. 최명신 장군입니다. 최명신 장군입니다. 이재현 3명이 최후의 1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생활관에서 최후의 2인을 배출하다니 그야말로 경사가 따로 없는데요.